안녕하세요. 그좀 늦게 이제 끝나는 바람에 저도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그리고 경기도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재훈 의원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유치원 3법 중재안과 수정안은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민생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좌절되었고, 이어 작년 12월 10일, 12월 23일, 12월 27일,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에 포함되었지만 극한 정쟁으로 인해서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유치원 3법 중재안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376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사법개혁과 다수 성격이 다르다. 유치원 3법까지 공수처법 등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게 합당한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 단체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기 짝이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 신속 처리안, 즉 중재안과 수정안은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여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사립 유치원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민생 법안입니다.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회가 정쟁이나 선거의 유불리, 사립 유치원 단체의 눈치를 보며 책무를 저버린다면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신속 처리 안건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